서울 도심을 달리던 경찰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. 경기도 남양주에선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밤사이 사건 사고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찰버스 옆에 옆면이 움푹 들어간 SUV 차량이 서 있습니다. 차량들이 뒤엉키며 편도 4차선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.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서울 망원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경찰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10여 미터를 내달렸습니다. 이 사고로 승용차 6대가 잇따라 부딪혔고 47살 남모 씨 등 2명이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. 경찰은 버스를 운전한 A 의경이 좌회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시뻘건 불길이 비닐하우스를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.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한 개 동을 모두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. 거주민 57살 김모 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. 어머님은 이제 그 일하러 나가셨다가 불이 났을 당시에는 이제 밖에 나가 계셨고 아들은 치매가 있었고 이제 거동불가 상태였다고. 어젯밤 8시 20분쯤에는 전남 영안군 군서면의 한 교차로에서 56살 이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주변 주택을 덮쳤습니다. 경찰은 이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차정승입니다.